아, 좀. 이리와. 아, 뭐야? 오늘 주일인데 교회 엄마랑 한번 가자. 아, 싫다고. 아,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엄마랑 가야지. 아, 약속 있다고. 그런데 왜 가는데? 어차피 시간 낭비만 할 거다, 애가. 옛날에는 엄마랑 교회 잘 다녔잖아. 애가 정말 아, 지옥 가면 어떡할래? 아, 좀 시끄럽다고. 아, 씨. 야, 날 지켜주는 나라니까 등급해도 누가니 손을 맞춰주는데 기도를 해도 조용해 내 욕을 해도 조용해 사람은 병들 가난고들 말하는 내 현실을 빛을 쓰면 그림자가 있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나 때나 봐 천사라도 한 명 내게로 보내주든가 We will never cry, we will never cry. Heaven, heaven, heaven. 아. We will never be alone. 아, 진짜. 어디 갔네? 교회거든. 자 여기 내가 종교사인데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. 선물도 줄게. 아저씨. 제가 네.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? 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될 거죠. 남한테 굳이 교회 다니라고 막 겪는 사람이에요. 아니 굳이 그 갈 필요 없어. 싫다는 사람 잡지 말라고요. 네? 뭐요? 헌금 안 낼 거예요. 네? 헌금 낼 돈 없어요. 저 모르는 상태에 좋아하니
근데 예수가 아니겠나? 한 시간 안에서 저런 사람들 사랑하는 게 더 웃기다. 오늘까지 갖고랑 했냐 안 했냐고. 아 진짜 했나 안 했냐고. 이봐라 또. 야. 야 지금 다 냈거든? 니 빼고 다 냈거든 그건? 어? 니 빼고 다 걸었다고. 보이세요? 어? 니만 안 냈어. 내가 왜 너한테 내야 되는데. 야 우리 부르이웃이잖아. 어? 니 월드비전 뭐 그지 못시게 그 비보헤머 같은 거 한다며. 우리도 기분 좀 해보든가. 야 니 내일까지 갖고 오니? 내일까지 갖고 오라고. 아 신나 대답 하라고. 얘 기절한 거 같은데. 아, 진짜 약간 뭐 어디 피가 뭐. 야 조세 야 피게 야 내 박사건 왜 현준이가 입원했는데 규진이가 때렸대. 뭘 대박. 걔가 어떻게 한 거야. 와 진짜 깜깜하게 돼. 진짜 못 봤다. 때려버렸대. 어떻게 잡았어. 진짜 와 뭐야 뭐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.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. 왜 나만. 하나님 있다며. 하나님 같은 거 진짜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나 주체치고 우리 엄마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. 진짜 만약 걔는 하나님이라고 있어도 나 같은 애들 싫어하겠지. 이번엔 진짜 밥이 제대로 안 보면은 우리 집이 못 보고 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. 아 근데 내 같으면 또 좋다고 막 합의하고 그런 거야. 아니야. 일단 해보고 온 거야. 저기 현준아. 내가 미안하다. 내가 그때 철이 없었다. 내가 뭔 말을 해도 평생 사과 못 받는 거 다 안다. 근데 우리 집 지금 빚만 살 떠내놨고. 그만해. 어서 일어나. 어? 난 너 이미 용서했다고. 왜? 왜냐면 예수님과 날 이 죄인을 용서해줬다. 아 또 예수님 같은 소리 하고 진짜. 난 너 용서했어.
있을까 이런 거는. 아 그러면 치료비는? 치료비 대신 그건 내가 딱 면제해줄게. 대신 너가 이번 주 일요일 주일날 교회 오면 돼. 어? 교회 오면 교회? 돼. 왜 싫어? 미쳤나 내가 그런데 가게. 그러면 합의를 하시던가요. 아니 아니 합의를 하세요 그러면. 아니 오늘 갚을래 아니면 아니야 교회는 갈래. 아니야 아 교회 가고 싶어 갑자기.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지네. 아 진짜 딱 한 번만 가볼게. 이번 주에 같이 가자. 어. 네. 아니, 그. 이번 주 주일날 8시 반에 여기 나드림 학교라고 있거든? 거기로 앞으로 와. 어? 같이 가자 나랑. 나드림? 아 알았어. 근데 네 태어나도 되나? 아 네가 아주 맛깔나게 때려가지고 의사생이 잘 괜찮다 말하고. 아 고맙다 미리나. 아이 너 천만해. 아 여기 뭐 주화 같은 교회? 어 뭐 어디 본 적 있는 거 같은데? 어 교회 여기 아 어 여기야. 아 안녕하세요. 저번에 말했던 걔가 얘야? 아니야 저 기림이한 얘야. 자 인사해. 좀 인사해. 목소리 왜 이래? 구구책 이거? 안녕 난 믿음이야. 안녕 나 천만이야. 아 아니 야야 근데 야야야 니 이유진이랑 그냥 백진이 해봐. 저요? 아니요?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. 도플갱어 3명만 안 죽는다는데.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. 아 근데 여기 교회가 어? 아! 니 아, 나 그냥 니 형인 줄 알았다 그래. 아 크리스마스 다이가 니 맞다 교회 쳐다보래. 에 아 네 저 어릴 때 맞는다. 아 그래 아 잠깐 그러니까 여기 우선 공과책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. 이런 거 믿으라고요. 야, 니 이만큼 믿을 게 없다니까. 니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. 니 맞다.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왜 예수님 오신다? 왜요? 놀라고요? 예수님도 놀라고? 야, 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없애주시려고 온 거라고. 없애주시려고. 니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. 그 예수님의 피만 있다면. 아, 그런 게 어떻게 돼요? 저 진짜. 나같아도 나같이 쓰레기 진짜. 전도사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. 아 기도? 아 맞다 그래 기도. 비민님 오랜만에 대답했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아니 저 기도 엄마가 맨날 집에서 하는 거 본 적은 있는데요. 근데 그게 저 하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라 쉽을 거. 기도는 진짜 쉽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. 네. 그냥 네 앞에 모든 소원을 이뤄주시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네가 아무 것대로 그냥 말하면 돼.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소원이나 뭐든. 게임 운영자 같은 거예요?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예수님을 믿으면. 같이 기도하자. 아 그럼 뭐 무릎 꿇고? 아 무릎 꿇고 그치 무릎 꿇고. 아 나 이거 유치원 때 말고 안 해봤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 아 진짜 어떡해. 아니 괜찮다니까. 아무거나 말하면 돼. 아무거나. 이거 아 진짜 진짜 하나님 진짜 만약에요 진짜 이런 데가 진짜 장애 같은데요. 진짜 만약에 진짜 진짜 있으면요 저희 집에 진짜 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저희 집 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저희 진짜 하나님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부탁하게 뭐 그런데요.
저희 어머니는 진짜 며느리께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. 저희 엄마 부탁이라도 전 필요하니까 하나만이라도 들어주세요. 하나님 진짜 해주세요. 엄청나게 가난해졌거든요.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런데요, 저희 집에 하나님이 계셔요. 하나님이요 계시고 그분이 저희를 도우시는 거예요. 네? 돈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. 그렇게 네?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네?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. 돈 있어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네, 하나님 부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. 제가 어린 시절부터는 제가 막 많이 강하게 아우 뭐 보셨어요? 네. 아 목이 아프네요. 소리예요 이게. 저희가 이렇게 있으니까 시원하네요.
같지만 세월이 지나오는 걸 기다릴게. 첫 번째는 내가 처음 기도할 때 어머니의 후원은 저도 말고 너도 말고 딱 하나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놓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하던 어머니의 후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랬습니다.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끝났는데요.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봐주시고 감사하게 봐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주인공 규빔입니다.